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작부터 꺾여가는 운이다, 이렇게 말이 나와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모르겠네. 이분이 왜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매스컴에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크게 그렇게 활동이 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, 요 근래. 근데 이상하게 매스컴에 얼굴을 비추기는 하나, 이게 시작부터 꺾이는 운대라 그랬죠. 그렇다 보니까 뭔가 뭐 작품으로 데뷔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요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구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걸로 조금은 사람들 앞에 쓸 수가 있고 그러한 운도 같이 부는 형국은 맞겠다 그래요.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모르게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사주가 분명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크게 뭔가 뭐를 연예인, 왜 보통 연예인이라 그러면은 정말 뭐막 명예도 있고 뭐 유재석 씨뭐 아이유 씨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갈 분의 사주는 아니라 그래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기사회생수가 있다고 해도 뭐 잠시 잠깐 그 꺾였던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는 있겠다만 크게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겠다 그래요. 근데 모르겠어. 이 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자기의 뭐 이러한 아까 뭐 복합적으로 많이 하신 다음에 이분이 근데 여러 가지를 수박 겉핥기로 할 수는 있겠다만 뭔가 모를 자기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 그래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다른 꾀가 좀 있지 않을까. 근데 뭐 보통 이러한 분들은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자기 이름이 연예인이니까 그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. 괜히 그러다가 또 내가 운대가 꺾일 수가 있으니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. 결혼은 어때요, 결혼? 안 하셨어? 난 했다고 나오는데? 아, 그래요? 응. 안 하셨어요? 모르겠어요. 아, 이상하게 뭔가 옆에 있기는 해요, 사람이. 아, 여자가? 근데 연예인들은 다 그런 거뭐다 비밀로 하니까. 그거는 저기 여의도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? 알겠습니다.